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챕터 4까지 학습을 했고 챕터 5를 다변산수의 극대극소 최대 최소를 이번 주에 학습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를 다 학습하고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에서 지금 다변산수의 미적분학을 학습하기 시작해서 3차원 벡터 또 내적, 외적, 그다음에 공간에서의 직선 및 평면의 벡터 방정식, 또 벡터 함수의 미분과 적분, 그리고 다변수 함수의 리미트와 컨티뉴이티 앤드 파셜 디리버티브, 그다음에 저평면과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그다음 체인 룰,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벡터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여기서 여러분 커버죠 곡률도 배웠고 레벨 커브, 뭐 레벨 서페이스 등등을 이제 위크 4까지 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에 이게 아마 뭐 이번 목요일인가 금요일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위크 5,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내용으로 보자면, 자, 편미분 방정식도 소개했고, 그다음 방향도 함수까지 했죠. 등위곡선에 대한 저평면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고, 내가 보면, 이게 다, 옛날에도 이렇게 다, 이 공학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학을 늘 했죠. 그쵸? 옛날엔 주산도 있었고, 핸드 캘큘러도 있었고, 공학용 계산기도 있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그전에는 사실은 기계식 계산기들이 있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1960년대까지도 기계식 계산기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디지털 계산기들을 사용하지. 그 다음에 이제, 파셜 디리버티브를 배웠으니까 세컨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를 가지고 만드는 헤시안 행렬에 대해서도 소개를 간단히 했고 그 다음에 열린 문제들 쭉 모아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지금 보는 단계에서는 이 열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봤고 또그 자기가 그 저기 얻은 답을 자기가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난 4주를 아주 효과적으로 학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샘플 중간고사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학습할 내용이 이런 것들도 이 음악도 다 수학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악보가 다 수의 이 배열이거든요. 그것들로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 악보가 지나가면서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 피아노가 쳐지는 것 같은 소리가. 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수학자들이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5주 차에는 이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실습실이 어디 있죠? 여기서 새 탭에서 링크를 열기. 위크 5 최대 최소 네트워크. 자, 5주차. 이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여기서는 주어진 이변수 함수의 극대와 극소,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학습을 할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그것의 다변수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인, 이 해법의 일반적인 방법인, 라그란즈 승수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라그란즈 승수법에는 이 고유값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형대 수학을 배운 다음에 비로소 이제 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선형대 수학 배우고 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소개하면 이변수 함수의 극대극소는 이렇게 독립변수가 두 개인 이변수 함수가 있으면 그 이변수 함수에서 이렇게 그 주변에 다른 함수값보다 다 제일
항상 큰 이런 함수값을 우리가 로컬 맥시멈이라고 하고 요 주변의 함수값보다 가장 작은 요 함수값을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앱솔루트 맥시멈 그것을 최대값이라고 하고 그 값 중에 가장 작은 거 로컬 미니멈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앱솔루트 미니멈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이변수 함수니까 이렇게 커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 값을 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 갚기 위해서 요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를 먼저 배웠어요. 페르마스 요렘 온 크리티컬 포인트. 이 이변수 함수 f of xy가 만약 ab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고 그리고 ab에서 f의 일계 편도 함수가 모두 존재하면 그러면 f의 partial derivative of f with respect to x at equal 0 at the point ab고 f의 partial derivative with respect to y at the point AB is equal to 0고 그러면 이 말은 이게 그레디언트가 제로 벡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만약에 AB점에서 갖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레디언트에다가 AB값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려면 쉽잖아. 도함수만 구하면 파셜 데리버티브들만 구해서 그걸 equal 놓고 0이라고 풀면 간단하게는 그레디언트 구해서 equal 제로로 놓고 solve 하라. 그러면 바로 그 값을 구해주죠. 그런 값들, 즉, 그레디언트가 0인 요걸 만족하는 값들을 우리가 F의 크리티컬 포인트라 그래요.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 0인. F, 그 그레디언트가 0 벡터인. 그레디언트가 0 벡터가 되게 하는 점 A, B들.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크리티컬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들이랑 똑같죠. 개념이. 그렇죠. 도함수 구해서 equal 0. 풀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 보태서 f의 일계 편도 함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에 포함을 시키자고요. 그러니까 그 일계 편도 함수가 존재하면 당연히 다 그게 equal 0 해서 그 임계점이라고 부르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고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들도 이렇게 그 저기 우리가 일계 도함수 일계 일 저 일변수 함수 때도 이렇게 꼭지 뾰족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도함수가 그 점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거기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임계점으로 포함, 크리티컬 포인트로 포함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first order partial derivative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크리티컬 포인트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룰 문제들은 파셜 데리버티브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개념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제 1번은 함수가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임계점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되죠. 그레디언트 equal 0이라고 넣으면 2x-2가 0이 되려면 x가 1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2y 플러스 6이 0이 되려면 y가 마이너스 3이면 되죠. 그거 말고는 없죠. 그럼 1과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F의 유일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실제 F를 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7이라고 두고 F.gradient parenthesis로 계산하라 그러면 F.gradient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의 첫 번째 컴포넌트도 제로, 두 번째 컴포넌트도 제로로 놓고 solve 해라. 그러면 X가 1, Y가 마이너스 3 정확히 나오죠. 그렇죠? 이 함수가 다른 게 좀 바뀌어져서 이게 뭐 3제곱이고 뭐 이게 6이 아니라 16이고 뭐 이렇게 있다 그래도 뭐 마찬가지로 다 구하는 건 다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단지 이렇게 정수로 딱 마이너스 1, 1, 2, 3, 4로 딱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근데 보통 일반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다 이런 식으로 딱 답이 1, 2, 3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인수분해가 정확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렇지만 임계점, 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항상 그 점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건 아닌 얘가
예를 들어서 f of xy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 경우 생각해봐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3D 프로트 하면은 프로 3D를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임계점은 여기선 뭐예요? 그레디언트를 보여서 이퀄 0이라 그러면 x도 0이어야 되고 y도 0이어야 되니까 0, 0점 여기가 되죠. 여기는 요 축에서 보면은 제일 최소값인데 극소값인데 요쪽 축에 따라가다 보면 이건 또 극대값이 되죠. 그러니까 이요 점이 뭐저그 저기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니죠. 물론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걸 안장점이라 그러죠. 새들 포인트라 그러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새들 포인트라 그래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는 우리가 새들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극대극소 이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판정법. 이 이변수 함수가 언제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극대값을 갖고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극소값을 갖고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는 이 안장점이 되느냐. 자,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 미적분학을 만약에 배운 학생이 있다면 F 이변수 함수가 F가 2개의 연속인 편도 함수를 갖고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이퀄 0을 만족한다고 하면 그 점에서 AB 헤시안 행렬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FXX 곱하기 FYY 마이너스 FXY의 제곱 요 값을 D라고 놓은 걸볼수 있었을 거예요. 이 값이 뭐 어떻게 구했냐면 그래서 이 값이 뭐 0보다 크면 어떻고 0보다 작으면 어떻고 뭐 등등으로 이퀄 0이면 어떻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 값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바로 fxx, fxy, fxy, fyy. 여기 2차 행렬식 디터미넌트죠?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런 거죠. 이게 행렬식 디터미넌트 이게. 요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헤시안 행렬을 구해서 그 xy 대신에 ab점을 대입한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 디터미넌트가 0보다 크면 그리고 요 첫 번째 성분이 0보다 크면 여기서는 극소값을 갖고 이게 비슷하죠. 일변수 함수 때도 이게 퍼지티브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에서 0을 지나서 퍼지티브로 커지면서 극소값을 가졌죠. 이변수 함수에도 똑같이 그렇단 소리예요. 퍼지티브면 둘다 퍼지티브면 이 디터 요 D는 0보다 큰데 fxx가 네가티브면 극대값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사실은 요 행렬의 고유값이 둘다 네가티브란 소리예요. 그러면 네가티브인 고유값 두 개를 곱하면 퍼지티브가 되죠. 그게 디터미넌트야. 그렇지만 요첫 번째 성분 요거는 고유값으로 고려돼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둘다 마이너스면 그러면 요첫 번째 건 마이너스지만 두개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D가 플러스가 되는 이런 경우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아이겐밸류가 둘다 네가티브면 그러면 그게 점점 기울기가 퍼지티브에서 0을 거쳐서 네가티브로 되면서 위대 올라 커졌다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극대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는 고유값이 퍼지티브고 하나는 고유값이 네가티브가 되는 거예요.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 케이스예요. 이 경우가 안장점이에요. 그리고 D가 0이면 그거는 어떤지 몰라요. 그게 뭐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안장점인지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판정법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이변수 함수 때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외우면 되지만 이게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일 때는 이런 식을 만들 수가 너무 복잡하죠. 그때 이게 3차 행렬의 디터미넌트, 4차 행렬의 디터미넌트. 5변수 함수면 헤시안 행렬이 5차 행렬이 되거든요. 그 5차 행렬의 고유값을 5개를 구해서 그 고유값이 다 퍼지티브면 극소값을 갖고 그 점에서 고유값이 다 네가티브면 그러면 극대값을 갖고 막 퍼지티브 네가티브가 과외값이 섞여 있으면 그러면 안장점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 그 식을 그요 판정법을 이용해서 임계점을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했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소값을 갖죠.
자, 극소값을 실제 구해보면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equal 0이라고 놀면 1-2점에서 극소값을 갖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극소값을 갖는지 확인해 보면 determinant 저기 해시한 행렬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 행렬의 6과 4가 각각 고유값이죠. 둘 다 포지티브죠. 두 개 곱하면 24가 되고 요 첫 번째 성분 포지티브고. 그러니까 이것도 포지티브고 이것도 포지티브니까 극대극소 판정법에 의하여 극소값을 갖는 걸 확인했죠. 그래프로도 확인했고. 그렇죠? 자, 여기서도 보면 해시한 행렬을 구해 갖고 그 해시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이렇게 짜는 거예요.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 때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요 함수의 경우에는 극대 극소 판정점이 어떻게 되느냐. 뭐 코드 똑같이 써서 f(x,y) 그대로 두고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래서 equal 0이라고 해서 솔브 하면 요게 판별식 요게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들이 나오죠. 요 크리티컬 포인트 중에서 요게는 이미지너리 넘버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 허수에서는 우리가 2차원 평면 실 공간에서는 허수가 의미를 갖지 않으니까 이런 점은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요 두 점만 의미가 있죠. 요 두 점이 바로 요 점이죠. 요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그럼 요 두 점에서의 해시한 행렬을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해시한 행렬의 고유값을 찾고 그리고 디터미넌트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요 함수를 주고 각각의 두 점에서 해시한 행렬을 만들면 찾으면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돼요? 고유값이 하나는 대각선 행렬이면 또는 삼각 행렬이면 요 대각선 성분에 있는 게 다 고유값이에요. 그러면 요건 보면 고유값이 하나는 포지티브고 하나는 네가티브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장점을 갖게 되겠죠. 여기도 하나 네가티브고 하나는 포지티브죠. 그러면 이 경우가 바로 안장점 세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둘 다 포지티브도 아니고 둘 다 네가티브가 아니잖아요. 섞여 있으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한쪽은 극대 한쪽은 극소가 돼서 세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안장점이에요.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극대극선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점 극대극소 점을 한번 찾기 위해서 이 점을 시크니스가 아니라 이게 포인트니까 포인트를 몰라 포인트가 포인트 사이즈를 한 900주을 해봅시다. 그러면 점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 점 보여요? 확대 좀 해볼까? 여기 점 보이죠? 빨간 점 범위편 보이죠? 여기 요 점하고 저쪽 여기도 하나 보이죠? 저걸 한 2000쯤을 해야지 점이 더 크게 보이겠다. 사이즈를. 포인트 사이즈. 어쨌든 그 두 점이 크리티컬 포인트인데 다 안장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을 보면 이 위의 식을 이용하면 이 점과 평면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데 저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배운 거. 극대극소 아까 배운 거. 최단 거리.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미적을 배운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느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식이 어떻게 돼? 그렇죠. 거리를 구하면 이게 되죠. 디스턴스가 스퀘어 루트 오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죠. 요 식에. 그렇죠? 요거의 최대값,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디스턴스 원점에서 되니까 x-0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 플러스 g-0의 제곱 한 개. 요 평면 안에 있는 점과 원점과의 거리가 이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2변수 함수로 바꾸려 그러면 여기서 요 식에서 g equal f of xy를 바꿔주면 그러면 여기 xy에다가 g를 요걸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2변수 함수가 되죠. 2변수 함수인 xy의 함수인 2변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임계점을 크리티컬 포인트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임계점을 구하고 그 점에서 해시한 행렬을 구해서 그 고유값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G equal 8-G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2G가 16-2X 플러스 Y가 Y고 거기다가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걸 솔브하면 바로 G equal 8-X 플러스 2분의 1 Y는 바로 금방 구해지죠. 솔브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 디스턴스 식에다가 G 대신에 8-X 플러스 2분의 1 Y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 이변수 함수 요게 되죠. 요 이변수 함수가 최소값을 언제 갖느냐 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구하죠. 그 F의 요 식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의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그레디언트의 각각 성분별로 첫 번째 항 이퀄 0, 두 번째 항 이퀄 0이라고 놓고 솔브하죠. 그래서 그것 저기 헤시안 행렬을 만들죠. 파셜 데리버티브 세컨 오더 파셜 데리버티브들을 네 개 구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걸 솔브하면 인계점이 9분의 32와 마이너스 9분의 16점 포인트가 나오니까 이걸 대입하면 그 헤시안 행렬을 구할 수 있죠. 그 헤시안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죠. 그러면 자 헤시안 행렬이 이렇게 나오죠. 그 헤시안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이제 포지티브가 나오고 그러면 요게 포지티브가 나왔고 디터미넌트가 첫 번째 성분이 포지티브였죠. 그렇죠? 둘 다 포지티브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의미가 바로 아이겐밸류 두 개를 곱했을 때도 포지티브고 제일 첫 번째 것도 포지티브다. 그런 의미. 둘 다 포지티브다. 그러면 극소값을 갖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점에서의 극소값을 가지니까 그게 최소값을 갖게 되죠. 그 값을 대입하면 그러면 함수가 요 값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요 인계점 하나밖에 없고 그 인계점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최소값을 거기서 갖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대입한 값이 뭐가 나와요? 3분의 16이 나오죠.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면 인계점을 구해갖고 그래서 F of 요 값을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요 값이 나오는데 여기 스퀘어루트가 씌어진 건 아까 D 했을 때 여기서 요령인데 이거는 요 D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요 D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요 스퀘어루트를 계속 인볼브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스퀘어루트를 다시 씌워주면 되는 거죠. 제곱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D 요 D 제곱에 대한 D 여기 F를 어떻게 잡았냐면 요 D의 제곱을 잡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D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 스퀘어루트를 씌워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래서 스퀘어루트를 여기서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F의 값에 스퀘어루트를 씌워준 거예요. F는 D 스퀘어였으니 D 스퀘어 F는 D 스퀘어였으니까 그러니까 D는 요 스퀘어루트 오브 F가 되죠. 그리고 점은 그 A점에서 했더니 3분의 16으로 딱 나오게 되죠. 이렇게 구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판정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절차가 이해됐죠?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다음 인계점 구하고 그렇죠? 인계점을 집어넣어서 헤시안 행렬을 구하고 헤시안 행렬에다가 그 인계점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이겐밸류들을 다 분석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판정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변수 함수의 판정법이 같은 식으로 3변수, 4변수, n변수 함수에 대한 판정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설명들을 보태준 거예요. 여기 선행 주 소 행렬식을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 또 고유값 또 디터미넌트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는데 요게 요 마이너라는 게 뭐냐면 요 행렬 A가 있으면 요 첫 번째 성분의 값 요 두 처음에 두 개 요 두 요거의 서브밋 요거의 디터미넌트 요 처음 리딩하는 요 3x3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트 처음에 요 4x4 행렬의 디터미넌트 처음 요 리딩하는 5x5 행렬의 디터미넌트 요걸 델타1, 델타2, 델타3, 델타4, 델타5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를 마이너라 그래. 요거를 사실은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라 그래요. 요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마이너라 그러고 요 델타1부터 델타n을 이렇게 델타1 요거의 디터미넌트 델타 2, 요 2x2 행렬 요거의 디터미넌트, 델타 3, 요 3x3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 요 4x4 행렬의 디터미넌트, 요거를 요 순서대로 요걸 쭉 나열하고 요걸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라 그래요. 요 값들이 그래서 요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의 디터미넌트 개념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는데 요것이 여러분들이 아까 본 거 있죠? 그 판정식 그게 뭐냐면 델타 1도 포지티브고 델타 2도 포지티브면 극소값을 갖고
델타 1은 네가티브고 델타 2는 포지티브면 극대값을 갖고, 그리고 그 포지티브 네가티브가 막 서로 섞여 있어서 그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람그그 이제 안장점을 갖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 여기서 행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 이 행렬에 그게 바로 고유값들이 다 포지티브면 극소값을 갖고, 고유값들이 다 네가티브면 극대값을 갖고 이런 거예요. 그게 그럼 고유값은 뭐냐? 그거는 그냥 A 달 아이겐밸류 퍼렌시스 하면 행렬의 고유값이 다 구해져요. 근데 이 고유값은 뭐냐면, 고유값은 아까 그 고유값을 이용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이 내용들 있잖아요. 주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를 이용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그 극대극소 판정법이었거든. 근데 고유값을 이용하면 이 얘기예요. 람그 행렬 그 해시한 행렬의 고유값들을 구해서 고유값들이 모두 다 0보다 크면 F는 A에서 극소값을 갖고, 이 고유값들이 다 네가티브면 그러면 F는 A점에서 극대값을 갖고, 요 고유값들이 어떤 때는 포지티브고 어떤 거는 네가티브면 안장점이고, 이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배우려고 앞에 것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 판정법이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갈 때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확장이 안 되고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고유값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건 아까 같이 구할 수 있고, 이거는 뭐 특성 방정식을 equal 0이라 놓고 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특성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다항식이야. 다항식의 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고유값들 찾으면 되죠? 그게 다 고유값이, 그게 근이 고유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운 거죠? 일주차에다 배웠죠?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거. 그렇지? 그게 똑같이 아이겐밸류 구하는 게 바로 그 명령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2절이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자, 이제 극대극소는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변삼수 때 생각해 봅시다. 일변삼수 때 어떻게 했어요? 일변삼수 때는 이 극대극소값 구한 다음에 폐구간에서면 연속이면 이 엔드 포인트에서 값 구한 다음에 그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했죠. 근데 이변삼수 때는 어떻게 돼요? 이변삼수 때는 이 도메인이 라인이 아니잖아. 이게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가 끝두 점이 아니죠. 둘레가 다가 바운더리지. 그 무수히 많은 점이 있지. 거기서 함수값을 다 찾아야 되지. 그러고 그 값하고 비교해야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죠.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구간에서의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f의 인계점을 다 찾은 다음에 인계점들과 구간의 양 끝점에서 f의 값을 계산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죠. 일변삼수일 때. 이변삼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차이가 뭐냐면 이건 일변삼수 때예요. f가 R2 안에 있는 이제 평면 안에 있는 6개인 폐집합, bounded closed set D 이런 거예요. 이런 집합에서 요 위에서 연속인 함수고, 그리고 F가 D에 속한 적당한 점 X1, Y1 또 X2, Y2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자, 6의 폐집합 D에서 연속입니다. 막 심플한 거예요. 이렇게 closed in bounded closed 여기 안에서 함수가 연속이면 이 안에서 다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어디선가 다 걸쳐 있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그 안에 어딘가는 있게 되지. 폐구간에서 구간에서 일변삼수 때 함수가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그 구간 안에 어디선가 정의되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인터벌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운디드 클로즈 셋이라고 에서의 연속이어야지만 그런 똑같은 내용이 성립되는 거예요. 폐집합이라는 것은 요 내부뿐만 아니라 둘레까지도 다 포함된 집합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여기는 포함이 안돼 있고 이러면은 여기 점이 있거나 뭐 이렇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포함 안된 이런 집합에서는 최대 최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히 많이 무수히 점점 수렴해 가니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함수 값이 딱 고정된 값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의 정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최대 최소 값은. 또 바운디드란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반지름을 적당히 넓게 잡아갖고 원을 그리면 그 안에 리전이 다 들어오면 이걸 바운디드한 집합이라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런 오른쪽에 파란색 같이 그 여기서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가고 1부터 시작해서 Y축으로도 무한대로 가는 그런 영역이라 그러면 서클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이건 자꾸 벗어나지 파란 게. 그러니까 큰그 모든을 포함하는 서클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사분면이라고 하면 일사분면 다라 그러면 그 일사분면을 포함하는 서클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이제 유계가 아닌 거예요. 바운디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의 웬만한 영역 같으면 서클을 크게 잡으면 그걸 다 포함시키는 영역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집합, 그 바운더리까지 포함하는 그 집합이 이제 우리가 유계 집합이라고 그래요. 키 아이디어는 유계인 폐집합, 바운디드 크로스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심플해. 이전과 똑같이 인계점 모두 구하고, 바운더리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그리고 인계점에서의 함수 값들과 이 바운더리에서의 최대값, 최소값들 중에서 제일 큰게그 영역에서의 최대값, 제일 작은 값이 영역에서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1번 똑같죠? 2번이 요게 양끝점이 아니라 바운더리로 바뀐 거 말고는 차이가 없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이 D에서 함수 f(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xy로 주어졌을 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셜 데리버티브를 먼저 구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이퀄 0이라고 놓고 풀면 임계점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00 하나 나오죠. 그거는 그 도메인, 요 도메인 안에 요 사각, 즉 정사각형 도메인 안에 한 내부에 있는 하나의 임계점이에요. 그다음에 바운더리를 생각해야 되죠. 바운더리. 바운더리. 그 바운더리가 이게 바운더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먼저 0, 그 마이너스 1에서 1,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잖아. 그럼 먼저 요 선분 생각해야 되죠. 이 선분 생각해야 되죠. 이 선분 생각해야 되고 또 X축으로 Y축으로의 이 성분 네 개가 있고 그다음 엔드포인트 네개 있죠. 꼭지 그걸 다 생각해야 돼요. 요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X가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요쪽 그 Y축 여기 Y축으로 Y 요 점에서 X 값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X가 1일 때 Y가 이제 변하는 거. 또 Y가 1일 때 그다음에 Y가 1일 때 여기네.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게 이쪽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개의 박스의 함수 값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임계점이 어디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하면 그 바운더리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바운더리가 하나의 식이 들어가죠. 그럼 이변수 함수가 사실은 일변수 함수로 바뀌어지죠. 그 일변수 함수의 그 축에서의 문제잖아. X축에서 0부터 X축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딱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는 일변수 함수의 극대극소하는 문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 구간에서 임계점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바운더리인 그두 점. 그쵸? 요, 마이너스 1점과 1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들을 네 개를 구해서 그네개그 축에서의 이제 임계점들을 구한 거예요. 임계점을 구하면 이제 이렇게 경계상에서의 임계점이 이렇게 두 개가 구해진 거예요. 요게 임계점이에요. 요게 보면은, 요게,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고, Y가 1일 때 X가 2분의 1. 요게 답을 여기서 구한 거예요. 즉, 마이너스 2분의 1과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2분의 1과 1. 요게 두 개에 구한 임계점이에요. 그 다음에 네 개의 꼭지점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죠. 그럼 여섯 개가 익스트림 포인트가 된 거죠. 크리티컬 포인트가 된 거죠. 임계점이 된 거죠. 그럼 요 여섯 개 점에서의 함수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구한 내부에 있는 임계점인 00점. 그럼 여기 일곱 개 값을 x제곱 마이너스 x 스타 xy에다가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요 일곱 개 값을 다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뭐예요? 2지요? 그럼 그게 최대값이에요. 언제? 여기서 여기 두 번, 끝에서 두 번째니까, 요 1-1점과 마이너스 1과 1점, 여기서 우리가 그 최대값을 갖고, 요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1과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점에서 2라는 최대값을, 요 두 점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 여기 요 점 있죠? 요게 임계점이었죠? 요게. 그 다음에 요 바운더리들 있죠?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최소값이고 요게 최대값인 거 이해되죠? 여기도 최대값이고. 그쵸? 2인 최대값과 마이너스 4분의 1인 최소값이 이렇게 눈에 보이죠? 최대값 두 개, 최소값 두 개가. 그쵸?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그러는데 이 같은 방법이 어디에 적용된다고? 3변수 함수나 4변수 함수 때도 같은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는 보지 않아도. 근데 이해는 되죠? 그렇죠?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연속함수면 값이 변하잖아. 변하는데 그러면 그 값은 그 중간에 임계점에 극대수가 있든지 끝점에 있거나 그런 거잖아요. 오케이? 그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주죠. 그러면 이제 5절은 다 끝난 셈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코드는 이게 2변수 함수뿐만 아니라 3변수, 4변수 함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여기 스타 표시에 이 경사강법에 대한 설명을 해줬죠. 이 경사강법이 여러분들이 본 그 전에 배운 뭐 뉴튼스 메소드하고 비슷한 알고리즘이죠. 실제로는 이 최대값, 최소값, 이 극대값, 극소값이 이런 식으로 구해져요. 이렇게. 이 값, 요 함수에서 요게 극값이잖아요? 요 극값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뉴튼스 메소드는 여기 X축에서 만나는 근을 구하는 데 사용했었죠? 근데 이 근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요 극소, 극대, 요걸 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극대값 구하는 문제하고 극소값 문제 구하는 거, 최대값 구하는 거하고 최소값 구하는 거는 사실은 한 문제인 걸 이해해요? 극대값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f of x, y를 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f of x, y의 그 최대값은 마이너스 f of x, y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반대로 원래 함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함수에 대해서는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꿔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되죠. 어떤 문제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을 줘서 함수 값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사 하강법이 그 함수 값을 점점점 계속 줄여줘서 점점점점 줄여줘서 요 값에 오게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그 내용들이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건들이 바꿔주면 이 이터레이션들이 스텝이 바뀌어지면서 298번째 어템프 한 끝에 이 답이 그해졌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라그란주 승수법이에요. 그러니까 5분 남았는데 이제 이 라그란주 승수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모든 거,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한꺼번에 이렇게 취합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g of xy가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요 함수가 최대 최소가 되게 하는 xy 값과 함수 값 f of xy를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실제로 이게 사회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문제죠. 요런 조건 하에서 이 함수가 언제 이익을 최대한 최고 이익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죠. 조건 하에서.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요 f of x를 목적 함수라 그러고 g of xy equal 0을 제약 조건 constraint라 그래요. 그래서 요때 요런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라그란즈 멀티플라이어 라그란즈의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이때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요. 요 그림의 요 특징을 봅시다. 요 빨간색이 뭐냐면 요게 조건이에요. 서브젝트 g of x, y equal 0이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아까 주어진 뭐였죠? 요 x제곱 플러스 4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이거. 그 다음
요 컨투어가 뭐예요? 여기 f of x y equal k라고 놓고 k가 점점 이제 커가면서 만든 그래프예요. 컨투어 펑션이. 그러면 이게 언제 최소값, 언제 최대값을 가져요? 요때 최소값이죠. 요 두 함수가 요 조건을 만족하고 그때 그값 제일 작은 값 딱 만족한 거죠. 그다음 벗어나면 안 만나니까 하는 거고 쭉 커지다가 여기서 만나죠. 이제 최대값을 여기서 갖는 거죠. f of x, y는 여기서 최소값, 여기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때 키 아이디어가 뭐예요? 가만히 보면 그레디언트 오브 g가 바로 이 방향이에요. 그레디언트 오브 f가 이 방향이에요. 또 마이너스 하면 이쪽이고 그레디언트 오브 g가 이쪽 방향이고 그레디언트 오브 f가 이쪽 방향이에요. 또 마이너스 하면 이쪽이고 그렇죠? 이 극대값, 극소값이 어디서 만나요? g of f에다가 상수배한 게 f of x, 그레디언트 오브 g하고 그레디언트 오브 f가 서로 상수배 관계일 때만 극대 또는 극소가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서로 같은 방향일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레디언트 f equal 람다 그레디언트 g. 이 식을 만족하는 때만 극대 극소가 만들어져요. 이 람다를 라그란즈 멀티플라이어라고. 이게 고유값이에요, 사실. 라그란즈 멀티플라이어가. 이게, 왜냐면 그 값은 요 두 개가, 델 F와 델 G가 평행할 때만, 그 두 벡터가, 두 그레디언트 벡터가 평행할 때만 극대극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 람다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그란즈 멀티플라이어법은 델 F equal 람다 델 G 조건은 G of XY가 0일 때, g of x가 0일 때 요식을 만족하는 x, y, 람다를 구하라. 이게 라그란지 멀티플라이.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한테 가장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지 않겠어요? f of x 주지요. g of x 주지요.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곱하기 람다 ld예요. 람다 곱하기 그레디언트 g. f equal 람다 곱하기 그레디언트 g, 저기 그레디언트 g를 풀라는 거라고요. 풀었더니 뭐가 나와요? 답이 딱 나오잖아. 그 람다가 1일 때 x는 1, 0. 람다가 1일 때 x는 마이너스 1, 0 포인트. 람다가 4일 때 0, 2. 람다가 4일 때 x equal 0, y equal 마이너스 2. 요 네 개 점이 바로 우리에게 극대 또는 극소를 주는 익스트림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함수값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극대값 6과 극소값 3, 최대값 6과 최소값 3을 주는 거예요. 실제 손으로 계산한 최소값 3, 최대값 6. 그때 람다는 이때는 1이고 이때 람다가 4일 때 최대값 최소값이 잘 나오는 거죠. 같은 식으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이 조건 하에서 이 곡선상에 있는 점들이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g of x, y는 다음과 같이 equal 0이라고 놓고 그리고 똑같이 f of x 정의해주고 g of x, xy 정의해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똑같은 식으로 썼죠? 그 다음에 solve 하라 그랬었죠? x, y하고 람다에 대해서 풀라고.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여기 나왔듯이 스퀘어 루트 2와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가 얻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00은 이 식을 g of x, y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어요. 답이 3개 나왔어도 이거는 필요 없는 답이고 자, 이 실제로 2개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얻게 돼요. 그럼 그 값에서 함수값을 구해보면 딱 나오죠. 최대값은 스퀘어 루트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다. 그때 여기 람다가 여기서 보면은 요 람다가 여기 딱 나와 있죠. 2분의 스퀘어 루트 2 1대 또 여기서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스퀘어 루트 2 1대 최소값을 갖는다. 그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합시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변수 함수가 아니라 3변수 함수일 때 4변수 함수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똑같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가 쓰여지죠. 근데 3변수 함수일 때는 이 람다가 보태서 뮤라는 또 다른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가 하나 더 필요하고 이게 4변수, 5변수 함수일 때는 이 개수만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코드를 이용해서 푸는 건 다 똑같아지죠. 서브 조건이 조금씩 늘어나죠. 서브젝트 2라는 컨디션, 컨스트레인트가 더 늘어나죠. 요, 그래서 요 똑같은 방식이 이렇게 확장돼서 요 최대값, 최소값, 삼변수 함수일 때 극대극소를 구하고 임계점들을 구한 다음에 그 임계점에서의 극값을 구하면 최대값이 극값이 9다 이렇게 딱 구해지는 거예요. 요 모든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문제가 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라그란지 요 f of x라는 아까 그 주어진 문 조건에서의 요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of x equal x transpose ax로 바꿔 쓸 수 있고 다변수 함수일 경우에 요걸 최대하는 문제는 서브젝트 컨디션 컨스트레인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건 x 스타 플러스 x가 1이고 x의 노름이 1이 된 소리예요. 그때 라그란지 멀티플라 요 문제는 바로 ax equal lambda x 문제로 바꿔 줄 수 있어요. 그대로 행렬 문제로 여러분들. 그래서 ax equal lambda x 여러분들이 그 솔루션 구하는 문제를 내가 처음부터 강조했었죠. 그래서 ax equal lambda x를 풀면 연립방 정식을 풀면 그러면 이걸 풀면 우리가 고유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각각의 고유값을 대입해서 요 determinant of lambda i minus a equal 0의 근을 구하면 요게 아이겐밸류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특성.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요 ax equal lambda x를 풀면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베타들을 구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이 행렬 a를 정의해주고 캐릭터리스 폴리노미아를 구해서 그거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을 구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구한 이 아이겐밸류가 바로 요 람다고 요 람다가 바로 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의 람다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 다음에 5차 역전법이 이제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수고들 했어요.